가야 되겠다, 딴지는. 아, 진 빠지다, 진 빠져,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네, 이거. 휘파람 불면서 지금 타러 가셨는데. 사색이 됐어, 나. 오, 아, 이게 서서 타니까 더 앞으로 쏠리고 하여튼 막 장난 아니야, 이거. 아. 네,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야. 아, 그래도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줄안 서는 거. 줄안 서는 거 정말 좋은 거. 근데 오후 4시 이후에는 이 롤러코스터를 안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얼굴 찢어져 나가, 얼굴 찢어져 나가, 지금. 어? 아. 이 추운데 뉴욕까지 와서 거길 굳이 왜 가니? 왜 가니? 어? 하이라이트. 따뜻해? 어. 잠들겠는데? 어. 뽑기, 뽑기. 10불이야 이거. 네, 뭐 색깔이 있는 거야? 저 없을 때 빨리 하나 뽑아가지고 꽂아놓고. Okay, here's $4 change. What am I? So that's a small prize. 잘 놀았다. 저녁 어떻게 할래? 저녁 뭐 먹을래? 저녁? 오늘 저녁 메뉴 뭔가요? 이 한국에는 제일 큰 명절이 뭐야? 추석, 설날. 그때 먹는 음식이 있잖아. 미국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는 음식이 있다고. 뭔가요? 터키. 그 막 대통령이 풀어주고 하는 그거잖아. 한 마리 막 풀어주고만 하던데? 크리스마스 때도 가족들 다 이렇게 모이면 오븐에다가 터키를 쫙 구워가지고 터키 뱃속에다가 이제 스토핑이라는 걸 채워가지고. 스토핑이 뭐예요? 백숙에 찹쌀 채우듯이 그 채우는 게 있어. 뭔진 모르지만 있어. 어, 스토핑이라고 그래.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가족들이 딱 앉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 써는 거야, 그거를. 칼로. 썰어서 접시에 이렇게 딱 다 나눠주고, 메시 포테이토, 크랜베리, 거기다가 이제 그레이비라는 소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덜어서 하는 건데, 이제 식당 가면 이제 그거 한 접시에 그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 음식은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가정식이잖아, 이거는 사실. 그런 명절 때 사실 근데 미국 사람 집을 이렇게 초대받거나 이제 방문을 하면은 딱 요걸 해주지, 사실. 어, 이름이 아메리칸 그릴이야. 미장식이네, 미장식. 여기 있다. 땡스기빙 플레이트. 어? 터키. 버터, 머시드, 포테이토. 홈메이드 크랜베리 소스. 아, 크랜베리 소스가 진짜 있네요. 야, 영화에서 많이 보인 그런 데인데? 아메리칸 그릴이잖아. 미국 레스토랑 분위기인가 봐요. 어, 여기 뭐 미국 음식 다 파네요, 근데. 제일 미국적인 음식만 있잖아, 지금. 메뉴를 보면. 여기가 진짜 딱 그냥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근데 약간 기대된다. 이게 어떤 맛일까? 칠면조. 치킨숲 하나 시켜볼래? 미국 하면 또 치킨숲이잖아. 아, 그래요? 미국은 감기 걸렸을 때 치킨숲을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요? 어. Hello. We both gonna have a Thanksgiving plate and one chicken soup. Okay. 오늘의 식사는 그냥 미국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식사의 이름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고 생각해. 오늘 가정식 대빵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 핫도그 보이지? 자, 핫도그 안 왔다. 야. 와우. 야, 이게 뭐냐? 역시 미국은. 나도 이런 소세지는 처음 봤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치킨숲. Yes, right here. 이서진 씨가 시킨 치킨숲이고요. 치킨숲이 이선 씨 말로는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국물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살을 삼계탕처럼 이렇게 찢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 야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 여기 완전 한국인 맛이 나네. 맛있지? 완전 한국인 맛이네요. 맛있지? 너 한식 느낌이야. 여기 괜찮다. 자 일단 닭고기숲은 미국 여행 오시는 분들 꼭 한번 시켜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1000% 우리인 맛이에요. 양념이 강한 삼계탕 맛이야. 제가 미국에서 먹은 미국 음식 중에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선 씨가 추천한 미국의 명절 음식. 메쉬 포테이토와 칠면조 그리고 그 위에 그레이비. 이게 이제 육수로 만든 소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랜베리 소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크랜베리 이만하게 젤리 같은 걸로 해서 크게 나와. 집에서 먹을 때는. 이게 또 마트 가면 팔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냥 음식인 거구나. 칠면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도 좀 이렇게 얹고.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육질이 굉장히 탄탄한 닭고기 느낌? 여기 크랜베리가 굉장히 상큼하네. 야, 오늘 그래도 터키는 잘 먹는다? 그럼 먹을만하네요. 나도 사실 이거를 메릴랜드 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진짜 옛날인데? 미국 왔던 첫 때잖아. 그때 먹어본 거 없고. 먹어봐야 한 번, 두 번? 근데 그게 뇌리에 강하게 남았네. 완전. 음악도, 여기 음악도 좀 내 스타일인데? 제가 80년대 음악만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 알아? 어디 나오는지 알아? 탑건. 맞아. 아, 막 주옥 같은 노래들이 나오네. Against the World라고. 이게 필 콜린스가 불렀거든. 요거는 이제 70년대. 알지? 토요일 밤의 열기라고. 뉴저지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존 반조비. 고향이 뉴저지야. 이 노래 제목 알아? September. 이게 Earth, Wind & Fire라고 흑인 아저씨들 그룹이야.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나는 어릴 때 음악, 영화밖에 몰라. 내가 뉴욕 처음 왔을 때 정말 이 마돈나가 난리 났을 때다. 이 형 뭐 오늘 여기 하루 종일도 있겠는데? 음악 들으면서? 어? 내가 어릴 때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정말 또 너무 힘들 때거든. TV에 FTN이 있어서 2번이야 그게. FTN은 일요일 밤 새벽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줘요. 그걸 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한 시간을 보고 뭐 다음날 학교 가면 무조건 자지 또. 어린 이서진에게 미국은 열병가도 같았네요. 나는 여기 미국 와서 옛날 스케이트보드 많이 탔거든. 아 그래? 그래서 나 이것도 탔어. 아 그래? 어. 그건 어려운 건데. 아 그러니까 완전 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정도는 다 했지. 우리 막 점프도 하고 그걸 다 했어. 백본, 프론트본 이런 게 있어. 백본 해가지고 한 발자국 붙여서 이렇게 딱 했다가 다시 이렇게 딱 하고 점프해서 차고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 옛날에 어쨌든 난 좀 탔으니까 내가 이렇게 타다가 자빠져서 죽을 뻔했어. 여기 잘못한 척추가 넘어졌어. 나 진짜로. 닭사이드로 조청을 시켰어? 조청 같은데? 초콜릿이로. 이 집에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1등이래. 아 진짜 지옥 같은 칼로리네. 이게 미국이야. 맛이 다운데. 아 정말 여기는 옛날 기억을 그냥 속속 가게 하는 식당이네. 어? 음악이 딱. 음반 하나 내라. 내가 작사 작곡 좀 할게. 응? 도에서 다음 또도 못 가지. 도레 미 세계를 어떻게 해결 안 되냐?